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단숨에 때려눕힌 소년 다윗은 순식간에 민족의 영웅으로 올라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왕의 제거 대상 제1호가 바로 다윗이 되었습니다. 낙인이 찍힌 다윗, 여섯 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공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이 이제는 도피의 삶을 시작합니다. 맨 먼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욧 선지학교로 피신을 합니다. 지도에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맨 위에가 라마예요. 하살표가 복잡합니다. 사울왕은 거기에 자객을 세 번씩이나 보냅니다. 도저히 선지학교에 숨어 있을 수가 없는 다윗은 다시 요나단이 있는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사울왕이 기브아에 거할 때예요.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정말 아버지 사울의 왕의 의중을 확인합니다. 요나단이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피차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약정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거기에서 사랑의 맹세를 나누고 앞으로는 보지 못하는 헤어짐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마땅히 숨을 곳이 없어서 아이멜렉 제사장이 시무하는 높 성전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측근에게 감추려고 했던 다윗의 신분이 탄로되었습니다. 허겁지겁 다윗은 거짓말 변명으로 굶주린 율법의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칼을 챙겨들고 높성전을 떠나고 피신을 합니다. 너무너무 급해서 갈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블레셋 땅 가드의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가드의 땅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고향. 자기가 죽인 골리앗 땅으로. 다윗의 꼼수를 여러분 아셨지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번의 원수는 사울왕이지 않냐? 내 원수도 사울이다. 그러니까 원수의 원수들끼리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 결국은 다윗의 신분이 탄로됐어요. 아기스 왕에게 체포당하고 지금 일촉즉발 누구의 칼날에 목이 달아날 줄 모르는 위기일발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 아시죠? 체면이고 자존심이구나.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부들부들 떨다가 야 이건 죽일 만한 가치도 없다. 던져버려라. 성 밖으로 던져버린 것이 가드 땅 블레셋 아기스 왕에서 목숨만 건지고 나온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기는 황량한 광야에 인적이 없습니다.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겨우 숨을 만한 걸 찾으니까 아둘람이라는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 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 가문에 소문이 났어. 아비의 형제들이 하나 둘 찾아왔는데 400명이 떼를 모여서 아둘람 동굴로 다윗에게 피신을 왔습니다.
골리앗으로 둔갑한 사울왕에게 억울함을 당한 자, 빚진 자들, 원통함을 가진 자들, 세상을 살 수 없는 주로 자기들의 가솔들이에요. 다윗의 아비도 이때 형제들과 같이 다윗에게 피신을 원 사람이 자그마치 400명이 됐습니다. 400명.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 동굴에서 어떻게 이 400명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본의 아니게 이제부터 리더의 훈련을 받게 돼요. 왕의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400명이 모여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400명이 다윗을 장관으로 세웠다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 나라 왕의 실습 훈련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명도 지금 부지하기가 어려운 시국인데 400명의 그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은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유다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 네 명도 아니고 400명이 숨었다가 누구에게가 발각되면 생명이 위도가. 그래서 다윗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멀고 먼 저 모압 땅으로, 외국으로 400명을 이끌고 망명을 해요. 망명을.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사해 밑에 돌아가지고 세렛 강을 건너서 에돔 땅을 거치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 모압의 왕 미스베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라기보다는 부족 국가니까 아마 추장 정도겠지요. 이 미스베는 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때를 몰려 400명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미스베 족장 앞에 나설 사람은 다윗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주상이여,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바로 이 땅의 출신인 룻입니다. 룻. 보십시오, 룻의 아들과 며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비입니다. 그의 손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족장 룻은 룻의 후손이라는데, 모압의 후손이라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마 즉석에서 요즘 말로 하면 거류장을 써줬을 겁니다. 영주권만 받으면 됩니까? 이 400명이 자야 되는 곳, 먹어야 되는 곳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온갖 교섭을 통해서 400명의 먹고 자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다윗은 지금 자기 하나 목숨 살리기 위해서 피신 나왔는데 본의 아니게 400명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의 생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장차 왕이 될 다윗의 왕의 수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멤버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400명의 그들의 모든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뜻밖의 더 큰 충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높성전에 피신했다가 일어난 일.
거짓말 변명으로 거룩한 율법의 떡을 얻어먹었던 다윗, 그 높성전을 시무했던 아이멜렉 제사장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피신해 온 다윗을 굶겨보내지 않았습니다. 떡을 먹였어요. 골리앗 칼까지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감이 안 좋았죠. 저 살모사 같은 도액이라는 사울의 측근이 이 사실을 다 목격했어요. 그 예감대로 결국은 엄청난 살육의 화를 당했다. 아이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이 그 노베 성전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그 85명 플러스 그의 가족들, 젊먹이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쳐죽였다. 겨우 목숨만 살아남은 이 아이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지금 이 400명을 이끌고 간신히 모압 땅에 체류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끔찍한 85명 제사장 학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목숨 살겠다고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던 그 높성전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85명 플러스 가족들, 어림잡아하면 2, 300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가축과 재산까지 몽땅 다 빼앗겼던, 그 보고를 듣는 다윗의 그 감정,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의 수배를 받는 자신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여서 율법의 정신을 어기면서까지 떡을 제공해 줬던 아이멜렉 제사장, 국보입니다. 국보. 골리앗에게 뺏은 칼은 나라의 보물인데 국보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내줬던 아이멜렉의 그 친절함,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된 삶의 처세, 결국은 다윗이 높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85명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아무런 혐의가 없는, 그리고 바른 도리를 하고 살았던 이 아이멜렉 제사장마저 도액에게 학살을 당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다윗은 마음의 부담이 컸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반응과 어떤 처세를 했어야 될까? 보통 돌아가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떤 처세를 했을까? 8명이 죽임을 당해도 작은 사건이 아닌데 85명 플러스 그의 가족들, 수백 명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다윗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오리발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이하에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22장 22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아달, 아이멜렉의 아들이에요. 겨우 목숨만 지금 부지해가지고 쫓겨나온 사람입니다.
그 아들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라? 나의 탓이라. 나의 탓이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도엑이 나쁜 놈이야, 사울왕이 못된 왕이야, 책임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탓이다. 어떡하겠냐, 이제 기양치사 벌어진 일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당신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지나간 건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하나 남은 당신 생명은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책임지고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리더의 양심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당신 목숨 하나는 내 생명을 내서라도 지키겠다. 여러분, 이게 통치자들의 책임이고 양심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세상에 대형 사고들은 막 터져나가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 이런 비굴한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한 목숨이라도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지도자들의 책임인데 이 양심도 없는 사울왕, 오히려 그런 기회를 악용한 이 도엑이라고 하는 독사 같은 존재. 여러분, 이 도엑은 에돔 출신의 후손이에요. 대대로 민족의 한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기회가 오자 조상들의 복수심을 가지고 사울의 신하들도 한 사람도 죽이라고 명령을 해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도엑이라는 나쁜 존재가 나가서 아이말렉 제사장과 그리고는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 그들의 자녀들, 가족들, 가축들 아주 뿌리채로 근절하는 일에 도엑이라는 이 악한 존재가 앞장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피할 데가 없는 자, 억울함 당한 자, 생명을 보장하기를 원하면 교회로 다 피신하라, 피신하라. 그 설교했지요? 다윗이 높성전에 피신했다가 자기는 생명을 건지긴 했는데 오늘 보고 받은 대로 무고한 85명 플러스 가족들의 생명을 자기가 단초를 제공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제 자신이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을까? 제가 성경을 몰랐던 소치예요. 다윗이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데 그 다음에 나오면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 성경을 다시 다 처음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스토리를 과거로 돌아갑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서약하고 아들을 얻었지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서약한 대로 젖을 뗀 다음에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그 성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양육을 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주 비둔했습니다.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장한 두 아들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제사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두 아들의 제사장들이 이게 보통 망나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1등품 고기들을 자기들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해막에 거하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이건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몰라요. 온 도시에 소문이 다 파다하게 났는데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고 분별력이 없고 비둔해서 아들들이 어떻게 악행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하나님이 노발대발을 하고 엘리에게 그 집안의 저주를 심판을 저주해요. 2장 30절 이하에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까?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새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네 집에서는 네 후손 가운데는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한마디도 어금이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율법을 어기가면서 친절을 베풀었던 아이멜렉 제사장도 이 엘리의 후손입니다. 선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상에게 선포했던 저주의 선언 때문에 아이멜렉 제사장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아비아달 한 사람 남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면 이 아비아달 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제가 또 하나 고민을 했어요. 다윗의 그 양심의 가책은 아, 해결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물론 내가 단초를 제공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선포된 저주의 심판이 이 가문에 임한 것으로. 그런데 이제 아이멜렉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도 같이 도전을 제가 하고 싶어요. 아이멜렉 제사장은 이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선포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리 없어요. 엘리의 제사장들 옴리와 비느하스가 비참한 죽음을 죽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후손들이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반대 급부적으로 조상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나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지 않을까. 성경은 없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유추를 해본 겁니다. 아이멜렉 제사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아니면 두 번째,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변개할 수 없다면 어차피 죽을 몸인데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다가 가자. 그래서 사울왕의 지명수배를 받은 다윗인 줄 먼저 알아보고도 자기 성전에 숨어 들어와서 목숨을 지켜달라고 할 때 그는 내쫓지 않았습니다. 도액이 있는 줄 알면서도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떡을 먹이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주면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멜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처세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피신을 와서 보호를 요청을 했다. 여러분 맞아들여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아이멜렉 입장에서, 김 목사,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다윗 보호해줬다간 앞으로 어떤 화가 미칠런지 뻔해요, 뻔해. 세상에 죄짓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지명수배 받은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서 피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잖아요. 그들의 신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대하시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삶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상종할 수 없어. 차별하고 돌려보낸다면 마땅한 것인가? 아이멜렉이 예상한 대로 그 간사한 도액이라는 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왕에게 신고했어요. 사울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쳐들어옵니다. 중간에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듣고 성전까지는 안 가고요. 거기에서 지금 85명의 제사장들, 아이멜렉 제사장을 소환했어요. 그리고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입니다. 어찌하여 너가 왕을 죽이는 일에 공모를 했느냐? 신고는 못할 망정 그에게 떡을 먹여? 칼을 줘? 아이멜렉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22장 14절 보십시오. 22장 14절 말씀.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궁전을 위해서, 왕의 정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그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는 것 아는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아비멜렉도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자기에게 위험하게 불리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는 비인격 처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때묻지 않는 지도자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의 수업을 톡톡하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85명의 제사장 학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남은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라도 자기 생명 내놓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 다윗. 이것이 왕의 훈련 수업을 받고 있는 다윗의 커리큘럼. 여러분, 기름 부음은 벌써 어릴 때 받았어요. 그러나 왕으로 실제로 등극하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광야에서 훈련을 훈련.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책임 훈련은 또 한 번 펼쳐져요. 23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가을에 겨우 추수해놨더니 와가지고는 홀딱 다 집어가버린 거예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구하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400명의 그 남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날을 구원하려고 전쟁에 나가려고 그래요. 400명이 순종을 안 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에도 이유가 다 있어요. 다윗이요, 그 일라 땅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땅은 지금 유다 땅입니다. 사울 왕이 책임지고 국방을 보호해야 될 그 왕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는 국사는 돌보지 않고 엉뚱한 다윗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무책임한 왕의 땅에 가서 우리가 왜 수고를 해야 됩니까? 정당한, 합당한 이유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추종자, 죽으면 죽겠다고 나선 400명이 지금 다윗 앞에 거절합니다. 그럴 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 이제는 그 백성들,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해요. 그리고는 데리고 나가요. 책임 있는 지도자는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직분을 가지고 월권하지 않아요. 내가 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가자. 그리고는 400명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 다 쳐보시고 빼앗겼던 추수 곡식들,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일라 사람들에게 돌려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광야 학교의 훈련장이에요. 리더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리더는 내 구역, 네 구역이 없어요. 다윗의 나라가 장차 다윗의 나라가 될 거예요. 사울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에요. 아무리 사회가 책임 사회가 되고 분업화되었다고 해서 교회도 내 책임, 네 책임이 따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리더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 리더들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라 땅이 원수들의 나라입니까?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품어야 될 백성들이에요. 미리 품으면 잘못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리더들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몸은 하나인데 직분이 네 개, 다섯 개씩 돼. 교사의 찬양대원에, 선교의 임원에다가, 무슨 사역원장에다가, 이원장에다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고 내 것 네 것이 없는 이 공동체의 한 몸이 교회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와 단절되어 있는 불신의 세상을 바라다보는 그 마음, 그 의식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질을 들이대기 전에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게 왕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혹자 어떤 분, 뭐 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목사님, 지금 왕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왕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옛날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개런티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내 나라, 내 속에 있는 내 인생의 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이 내 안에 있는 내 삶, 내 세계는 내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고요? 이미 골리앗에게 내줬습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끄는 대로 가서 끌러 살고 하나님의 왕으로 살기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국가적인 사회적인 리더는 못된다 치더라도 적어도 내 나라, 내 인생의 삶은 내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훈련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우리를 무너뜨게 하는 이 골리앗 같은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싸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나만 당한 고난 말하지 말고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당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총리가 되기 전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광야에 수업을 톡톡하게 치렀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 스쿨 40년이나 재수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적어도 10년, 지금 여기까지가 1기 1학년 끝난 거, 1학년, 2학년, 3학년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3학년을 마치는데 10년 이상 세월이 그리고도 왕이 되어서도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미끄러지는 꼴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시고 주님을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몸을 피를 불려 생명을 바쳐서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정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마음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세상은커녕 나 하나도 구원하기가 어려우지. 우리가 이 다윗의 왕의 훈련을 보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갖춰야 될 오늘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틈틈이 도전하는 이 골리앗의 세력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책임 있는 리더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